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장에서 7장까지의 분량을 다룹니다. 사도행전의 구절을 복음전도의 지역 중심으로 구분한다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에서 7장.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전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2장 말씀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28장은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을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적인 장소적인 면으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좋고 이것은 역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지난 첫 시간에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오순절 사건의 성령 대폭발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은 불씨가 당겨지고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의 놀라운 리더십과 설교 그리고 영적인 능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열두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낙오를 하게 되니까 사도 베드로가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투표를 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서 마띠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초로 투표에 의해서 사도가 선출된 사람이 마띠아라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놔두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사도를 택했어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셔서 예수께서 만나셔서 컨프론테이션 하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뒤집어져서 그가 사도가 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사실은 13명이 되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다면 12명이 되고 또 사도 바울까지 합치면 13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진다면 하지만 일단 12 사도가 기본적인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외시킬 수는 없죠. 특별한 케이스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셜 케이스로 이제 4장에서 7장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좀 속도를 내겠어요. 왜냐하면 분량이 워낙 많아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도 건너뛰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오늘에는 제가 사도행전을 끝장을 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끝장 내겠다는 약속대로 내용을 전부 다 훑으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위해서 분량을 조금 많이 해서 요약식으로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마천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한두명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전도를 계속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마천자와 사두개인들 특히 이제 이분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르러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며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은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일단 가두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복음을 전파를 듣고 남자만 5천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놀라운 복음 전파의 속도죠. 그리고 이제 계속 사장이 계속 보게 되면 이제 이틀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 나오죠. 아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에 4장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드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서
요한과 요나단을 각각 헬라식 이름으로 한다면 요한은 데오필로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여기 요나단은 알렉산드라고 불려지는데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알기는 힘듭니다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했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한은 데오빌로의 헬라식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쭉 가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의 온 문종이 다 모인 거예요. 난리가 났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들을 가만놔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가 죽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복음이 더 전파되니까. 그래서 4장 7절에 무슨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By what power or in what name have you done this?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니네들이 이런 복음을 전파하고 난리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역시 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어느 명이 일어난 이런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었다고 확실하게 또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뒷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임한 바구나.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그것이 곧 그 건물의 귀중한 모퉁이 돌과 같이 요긴한 기초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렸지만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일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없어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 전파하라고 협박을 하고 내어보내려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게 옥신각신하는 이야기가 증거가 됩니다. 이제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처벌하다가는 진짜 멸난이 나겠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로는 그 군중의 성격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한다든가 이런 걸 저번하다가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예, 그런 분위기예요. 그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 표적으로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나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40여 년을 앉아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은 이건 거짓일 수 없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저 이웃들은 다 믿는 거예요. 거짓일 수 없으니까. 꾸민 안전병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믿게 되고 또 사도들이 이제 또 풀려납니다. 풀려나니까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또 알리게 되고 쭉 내려가서 25절을 보면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걸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오히려 일부만 대적했다 뿐이지 백성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권리를 가진 관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되려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4장 26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며.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오늘날도 역시 계속 연결되어야 될 제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이 공식 석상에서 설교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인바이트 돼갖고 뭐 인터뷰를 하거나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든 지옥 갑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I wouldn't say that. I'm not gonna say about it.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어떤 목사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또 크게 이제 반말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답변은 according to the Bible. 그죠? 성경에 말하는 데 의하면 If you don't believe in Jesus, you go to hell.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말한 대로 이해하면. 거짓이 없잖아요. 있는 대로 이야기했잖아요. 왜 숨깁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데, 남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I'm not gonna say about hell.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데, 왜 말하고 계십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 위한 기도가 그런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4장 30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물론 오순절 사건도 미리 있었습니다만은 또 여기에서도 또 모인 것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한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또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그 뜨거운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2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32장,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굉장한 겁니다.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죠.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자기 집과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이 없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느냐 대답은 제가 노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오늘날에 맞게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합리화시키는 대목으로 이 구절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장에 넘어가면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무시무시한 사건이 나요. 사실 이 5장은 살짝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좀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신 사건인데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안 되고 모두가 그렇게 안 됐을 때에 자기가 팔아가지고 땅값을 다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반동가리를 해가지고 숨기고 있었던데 베드로는 네가 성령을 속였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모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종들은 그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통난 겁니다. 베드로한테.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하기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공통 분모는 뭐냐면 둘 다 서로 아는 상태에서 숨긴 걸 와이프도 아는 거예요. 아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냐 또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 남편 죽은 것을 모르고 지금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랬대,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가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하니. 그래서 혼이 떠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웠어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 아닌 상태에서 뭐 자기가 마음에 결단해서 뭐 땅값 한 것에 뭐 10분의 1을 드렸다든지 뭐 반을 드렸다든지 70% 드렸다든지 뭐 nothing happened, nothing will happen. God will not be against. 하나님께서 against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시신 속에서 자기가 처음에는 바치기로 작정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마음이 막상 돈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반토막이 돼가지고 숨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령을 속인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제가 보니까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큰 사이즈에 있었던 교회가 한 성장하니까 한 4,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고 나서 그 교회가 성장된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봉사했던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는 다 한 2,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한국에서 제가 봉사를 주로 했었어요. 물론 개척교회 10명, 20명 있는 데도 있어 봤어요. 전도사로서. 보면 또 제가 개척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공통분모가 뭐냐. 그래서 성령이 그 교회의 운명을 거머쥐고 계신다는 게 공통분모더라고요.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작아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단하고 서원을 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요.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교회 목사한테 하는 약속도 일종의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공신력을 가지는 건데 지금 베드로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주의 영을 시험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큰 교회 가시든지 작은 교회 있든지 뭐 이 교회에서 혹시 뭐 또 다른 데 이사 가서 다른 교회도 갈 수 있잖아요. 또 다른 교회 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 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든 작든 어느 교회에 있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회하고 성교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좀 애석하긴 하지만 이해는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강을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 했던 것으로 저는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 5장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지나가고 계속해서 전도 폭발, 성령 폭발, 기적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백성들이 칭송하게 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여기에 덮일까 바라고 환자들을 딱 대기시켜가지고 병낫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아직 예루살렘 백성의 택한 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면 17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다왔는데 천사가 나타나버렸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가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적속에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제 원로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제사장 무리 정도가 아니고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체포가 됩니다. 사도들이. 그러면 이제 26절 말씀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또 이게 나오죠. 아직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됐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공회 앞에 서게 돼요. 공회 앞에. 5장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로되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증인이고 누가 증인이라고요? 성령님이 증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듣고 또 설교도 듣고 하는 가운데 누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까? 성령님. 성령의 증거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많은 믿는 분들이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능력이 많고 귀신이 군대 귀신이 붙어가지고 뭐 덤벼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난 거기 가면 완전히 억압당 알겠는데 이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없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부족하고 또 기도가 부족하고 이 기도가 부족하면 원래 능력이 안 나가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나 적어도 그 귀신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겁내지 마세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계속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31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걸 죽이든지 해야 되겠다. 이제는 너무 술렁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32절에 의하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며 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야기하기를 과거에 두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많이 선동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다 죽고 흩어지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정말 그게 잘될 거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안 온 건데 이렇게 하는 거라면 스스로 멸망할 거다. 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렇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너희들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났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말을 하니까 그 존경받는 어른이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일단 놓아줍니다. 너 금하고 놓아준다고 해서 뭐 복음을 전파 안 합니까? 끝까지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또 뭐 잡혀들어가면 또 잡혀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6장에서 넘어가면 이제 일곱 집사를 세우는 안수의 동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부흥하는데 사람은 많아지고 일거리는 많아지는데 핸들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5천 명씩 믿고 먹고 믿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술렁거리고 또 아기먼트도 하고 또 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 돈 관리도 해야 되고 이거 보통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장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야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구제에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Because their widows were being overlooked in the daily serving of food. 그래서 being overlooked라는 말은 ignored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에 비해서 구제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 받는 거 비슷하게 갖고 교회에서 나눠주니까 구제금 받는 거라든가 지원 받는 그 음식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니까 이거노가 되니까 그래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사도가 모든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일곱 집사 세우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네가 너로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이렇게 택해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이때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담당시켜요. 사도들은 이제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 무리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복시켜요. 이분은 또 성경에도 능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일단 급격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말씀으로 치니까 자기들이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스데반이 활약하게 되어지고, 6장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회와 모든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과 또 예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안 좋게 보고 죽이려고 지금 하고 마음을 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이 설교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니까 스데반이 장장 2절부터 50절 뭐 그때까지 뭐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들어가서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너희들 회개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성경을 다 풀어헤치면서. 그래서 그건 제가 다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1절을 보면요. 7장 51절을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난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의할 것 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이야기고 주로 그죠? 이 무리의 성격은 다릅니다. 공회의 성격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도들을 미워하고 복음 전파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정도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니까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해서 형제들아 의아하고 이게 아니고 이를 갈거늘. 아니 반대죠.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을 안 해도 목회자가 그죠? 내가 잘못을 안 해도 또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을 안 해도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뭐 대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consistent and persistent 계속적이고 지속적일 때에는 제가 안녕히 제 와이프한테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누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단호하게 yes는 yes, no는 no.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I am sorry는 할 필요 없다. 그죠?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미안하다.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교회 평화를 위해서 계속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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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하면 나중에 그게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yes면 yes, no 면 no.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어요. 무조건 하고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시작했을 때는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는데 회개는 그냥 이제 이를 가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7장의 마지막 부분이긴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안이 열린 겁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는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겠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뀝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성령 해방죄와 아닌 것의 큰 차이는 알고 했느냐 모른 거 했느냐의 차이가 크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요. Vision of Heaven. 마지막에 스데반에게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그것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everyday, every single day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서 한국 하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이러면 뭐 좋겠죠 물론. 예?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일시적이라든가 중요한 순간에 그 비전이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스데반 같은 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에게도 아마도 일평생에 딱 한 번 원타임 딜 그리고 죽기 전에 그죠? 순교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담대히 복음을 거침없이 말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직격탄으로 바로 지적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뭐냐면 물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의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에게 믿음에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벌써 어떤 자들인지 알 텐데 의식적으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내가 죽을 텐데 그죠? 그는 공회에 불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의 필수적인 여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나도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어떻게 목회하겠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신이 나요. 자기가 안 믿으면 그게 솔직한 거잖아요. 적어도 그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내가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믿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사람마다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의심도 들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의 그 문을 계속적으로 열어두시고 전도는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 중에는 뭐 부족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놀라운 믿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의 바람이 부으니까 전부 다 똘똘 뭉쳐버렸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스데반의 순교의 그 스토리가 이제 시작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핍박이 오고 이제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성도들이 오는 재산을 다 모아서 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박해를 통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되는 케이스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너무 부흥하다 보면요 대형 교회화 되면서 추구하면서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뭐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지읍시다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늘날 해가지고 뭐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그 어떤 교회도 여기서 영원히 사는 교회는 없어요. 주님 오시면 끝이 납니다. 교회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천국 백성들을 일종의 수용하고 거기서 생산해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스데반을 위해서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성경이 재미있게 펼쳐질 거예요. 물론 이제 핍박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침울한 것이지만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이 더 펼쳐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와서 흩어진다고 해서 복음 전도가 끊어집니까?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잘될 때는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도 없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잘라내고 막아버리니까 그 사람은 선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꼭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것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복음 전도를 위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기도로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때때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을 자꾸 자고,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도 그런 말 종종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에 일단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올바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또 이것이 기뻐하는 걸까? 그죠?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할까? 아니면 저기로 가는 게 더 기뻐할까?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보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기도도 사실 효능이 없어요. 안 믿는데 뭐. 자기가 계속 기도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일단은 기도하면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의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게 될 거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어도 감히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뭐다? 기도.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세요. 그 대상을 놓고. 일종의 퇴신인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기도는 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한 번씩 던져가 노력도 해보고 안 나온다 하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확실하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리 될 것이고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나자.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깰 때가 됐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어두워지는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서 전도의 열매로 살아가고 성교의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